취업 후 시작한 서울 자취생활. 아직은 어색하고 삭막하기만 하다. 월세며, 공과금이며, 생활비며. 돈 드는 일은 또왜 이렇게 많은지. 엄마 왜? 뭐? 집에 왔었다고? 왜 맨날 말도 없이 왔다가? 몰라, 됐어. 분명 아침만 해도 엉망이었는데 엄마만 왔다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해진다. 안 그래야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엄마한테 또 짜증냈네. 이게 뭐야? 양배추? 소연아, 요즘 많이 덥지? 조금만 참고 힘들어도 우리 딸 화이팅! 엄마가 많이 사랑해. 엄마, 너무 고마운데. 양배추를 이렇게나 많이. 아참, 양배추를 시원해진단다. 양배추를 네모하면 체온이 내려간다. 에? 양배추를? 요즘 너무 더우시죠? 이 양배추 한 장으로 시원해질 수 있다는데요?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에어컨 치는 게 나을 것 같아. 우선 체온을 재볼게요. 이렇게 양배추 곶간잎을 뜯어서 머리에 얹어줍니다. 이제 체온을 재보면 와우! 처음부터 인조가 낮아졌네요! 오, 좀 시원해지긴 한것 같아요. 양배추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양배추 밭갓잎이 마를 때까지 머리에 쓰고 있으면 양배추 잎이 마르면서 우리 몸의 열을 흡수하여 피부 온도를 낮춰줍니다. 열불 나는 상황에도 양배추 하나면 끝난다.